방엔 참 많은 생명들이 기대어 삽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서 말이죠. 어부 양태영 씨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난 40년 가까이 금강에서 고기를 잡고 사는데요. 부족함을 느낀 적은 별로 없습니다. 빠가, 꺽지, 밀마, 붕어 이렇게 잡혔네요. 이게 수달이 먹은 거예요. 이렇게 잘라 먹는다고 이렇게 고기 만든 거. 수달 니들도 먹고 살아야지. 같이 먹고 사는 거지 뭐. 서로 공존 공생이요. 자기들 먹고 살 만큼은 다 나와. 수달아, 자 이건 니들 먹기다. 달밤에 정적을 깨는 물장구 소리. 수달입니다. 뭔가를 찾나 싶더니 순식간에 물고기 한 마리를 채가는데요. 할아버지와 다니는 강변과 숲은 살아있는 동화책이죠. 너 수달 안다고 그랬지? 이게 수달 발자국이야. 이 지나간 자구라고 이게. 이렇게 지나갔네. 큰 발자국 있고 작은 발자국도 있는 거 보니까 새끼도 있는 거 같아. 이건 작네, 이건. 이건 작아. 작은 거 발자국. 봐봐. 내 손가락만 이렇게. 이 손가락만한 이만하네. 네 손보다 작다. 할아버지 수달을 뭐 먹고 살아요? 수달은 빠가 뭐 다 먹어. 붕어도 먹고 사는 건. 여기 왔으니까 뭐 발자국 잡은 냉골 먹고 가볼까? 자 가자. 녀석 다 들었구나. 야행성인 녀석이 한낮에 수영이라니 귀가 꽤나 간지러웠나 보네요.